잘 먹어요. 저 요새 좀 살이 빠져서 팔이 얇아지긴 했는데 골고루 아주 의도하는 데잘 들어갑니다. 안녕하세요. 팔씨름의 인성을 건 남자 백성열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께 엄청난 팔씨름 훈련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저도 이제 팔씨름 기구를 알아보면서 사이트에다가 팔씨름 운동 기구, 팔씨름 핸드 이런 걸 치거든요. 예전에 이제 거의 없었어요, 제품이. 근데 이제 지금은 아예 보니까 막 넘쳐나더라고요. 저조차도 제가 팔씨름 이제 20년 가까이 하는데 보도 듣던 못한 것들이 막 수두룩해요. 여기서 잘 골라야 됩니다, 여러분. 딱한 가지 보시면 돼요. 누가 만들었냐 보면 돼요. 팔씨름을 하는 사람이 만들었냐, 아니면 하는 사람을 끼고 제작자가 있냐, 아니면 그냥 돈 벌려고 만들었냐, 이렇게 보면 됩니다. 팔씨름 훈련 기구의 퀄리티는 뭘로 결정이 되냐면요. 훈련을 함으로 있어서 내가 실전 팔씨름과 얼마만큼 그 감각을 매칭시킬 수 있느냐가 그 제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지금 너무 많아진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좀 선택을 하셔야 된다.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. 바로 이 핸들이에요. 이거 다른 게 뭐야? 그럴 수도 있는데, 이게 말립니다, 이렇게. 로드를 지속해서 유지시켜주는 그런 핸들인데, 이게 한쪽만 말립니다, 한쪽만. 보시면은 여기 밑에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 텐션만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고, 이 한쪽은 이게 둘둘둘둘 말리면서 점점점점 이쪽으로 오죠. 강조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일반적으로 양쪽이 똑같이 말리는 그런 핸들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다. 자, 사실은 이 핸들이 예전에 있었어요. 한정적으로 판매가 됐었는데, 상당 부분의 그런 느낌, 이 만듦새에 대해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. 이 소재, 스테인리스라든지, 최상급의 소재를 사용했고, 마감 처리 다 했어요. 이거 다 비용이 드는 부분이거든요. 그리고 요 수지 부분을 깎은 걸 보면은요, 보통 정성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. 이러면 외주업체 싫어요. 네, 너희들은 거래 안 해, 그럽니다.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아낌없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서 정말 손으로 잡았을 때, 아, 이게 좀 다른 제품들과는 좀 다르구나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그렇게 느꼈으니까. 그리고 이제 소홀히 할수 있는 이 테두리 부분,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요. 이게 베어링이 안 들어가 있어도 훈련이 되지만, 베어링으로 인해서 그런 이질감을 완전히 없애버렸고요. 그리고 이 위쪽에 레이저 마킹을 통해서 아주 깔끔한 마감을 했습니다. 끈도 부드럽지만 튼튼한 재질이고, 이 끈의 비율조차도 조금만 틀어져도 아예 다른 느낌이 나는데, 이거는 저한테 갖다 주고 세팅을 더 바꿔봐라 해도 손대기가 좀 무서울 것 같아요. 그만큼 이 구멍의 위치라든지 이 두께, 여기서 이제 널링이 들어간 구간들이나, 이거 아마 만들 때한 20, 30개는 테스트를 해봤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처음에 제가 손잡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요, 와, 이 매칭이 실제 팔씨름에서 제가 이제 느끼려고 하는 그런 목표로 하는 매칭이 있겠죠? 근데 그게 너무나도 제 상상 이상보다 더 많이 좋아요. 좋아요. 진짜 이 세팅 잡는 것만 해도 엄청 힘들 텐데, 그런 쉽지 않은 부분까지 정말 극대화시켜서 나온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뭐더잘 만들 수가 없어. 여기가 딱그 한계점인 것 같아요. 이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 부하가 한쪽으로만 쏠리는 게 아니라 한쪽이 강조될 뿐입니다. 이 균형이 안 맞잖아요. 그럼 한쪽이 강조될 때 한쪽이 빠져나가서 이상하게 틀어져서 힘점이 망가져요. 근데 얘는 전혀 모든 구간에서 그런 느낌이 없어요. 아주. 이 밸런스 잡는 게 정말 어려울 텐데, 제가 어떠한 기술을 쓰더라도 그 영역을 벗어나지가 않아요. 스타트 지점에서 말아서 거의 가슴까지 가도 부하의 영역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느낌입니다. 이거 진짜 만들기 어려워요. 세계적인 선수들 봐도 이제 졸로에브 선수라든지 뭐 탈가시라는 그런 선수들도 다 이렇게 회전을 이용한 이제 극단적으로 가슴까지 붙이는 그런 훈련들을 해주는데, 얘는 그런 쑥 하고 그 부하가 빠지지가 않고 끝까지. 자, 이걸 사용해보면서 제가 사용법이나 느낌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잡았을 때 우선 느낌. 좋아요. 좋아요. 저는 처음에 이제 이게 자꾸 알루미늄을 가공해서 만든 줄 알았습니다. 그만큼 견고하고 재질이 좀 많이 다르다. 자, 그 다음에
당긴 상태에서 위에 이제 로딩 구간이 한 90도, 그러니까 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말릴 수 있게끔 잡으시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플렉션부터 들어가 볼게요. 자, 제가 지금 뭘 했냐면은요, 이제 위쪽에 로드 구간을 두고 훈련을 했는데 좀 느낌을 봤죠.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테스트를 지금 해봤어요. 모든 방향에서 균일한 값에, 그러니까 일정한 값에 로드가 느껴지고 내가 목표로 하는 그런 느낌에 좀 부합하는 느낌입니다. 이 밸런스 잡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 점을 아주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밑에 쪽을 강조하기 위해서 밑을 잡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보통 밑을 쓴다는 건 이제 훅이나 프레스 계열을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고요. 밑에 쪽도 좀 느낌을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에 쪽의 느낌이 조금 더 이질감 없이 좋은 느낌, 아주 좋은 느낌이죠. 그 다음에 밑에 쪽은 위에 쪽과 비교돼서 그런지 살짝은 어긋나는 그런 구간이, 뭐 제가 지금 한 5-6개 정도의 방향을 했는데 한 구간 정도에서 느껴졌어요. 그거는 이제 제품 구조상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.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. 이 제품은 후커, 탑롤러, 프레서 어느 거에 갖다 붙여도 다 찰떡처럼 달라붙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뭐 어떤 기술을 사용하시던 간에 분명히 좋은 느낌,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제가 지금까지 거의 극찬을 했습니다. 단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단점, 첫 번째, 비싸요. 가격이 19만원 정도. 또 한 가지의 단점은, 이걸 장점으로 둬야 될지 단점으로 둬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, 팔씨름 느낌에 너무 잘 살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, 초급자들, 그러니까 입문자들이 사용할 때 이 제품의 잠재적인 활용법 아니면 제작자가 의도한 그런 느낌들을 다 못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반응이 있으면 따로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찍어봐도 될 것 같고,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. 뭔가 내가 이거 사용할 때 되게 많은 것들을 얘기할 것들을 준비했는데 길어지면 다 안 보더라고.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느낌 자체는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훈련 영상 간단히 보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. 숨 차.